안녕하세요, 팅클입니다. 오늘은 서지컬 체인의 이렇게 검게 버니쉬 도금이 들어간 팔찌랑 그 다음에 기본으로 추가 도금 없이 이렇게 이제 유광으로 제작되는 서지컬 체인을 준비했습니다. 지금 두 팔찌는 체인 마디와 버클 마감 방식이 비슷한데 지금 이 팔찌의 착용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보시면 끝에 이렇게 나와 있는 버클 고리에 끝 버클을 걸어주고, 그 다음에 이 버클 몸통을, 겉에 뚜껑을 눌러서 착용하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뺄 때는 끝에 있는 버클을 위로 밀어내서 벌린 다음에 끝에 걸려있는 고리 부분을 빼내서 착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버니쉬 도금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착용이 가능합니다. 끝에 있는 버클을 스톱으로 밀어주시고, 벌려진 끝 고리에 걸고, 뚜껑을 닫아서 착용해 주시면 되세요. 착용할 때, 손목에 걸고, 지금 이 팔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스틱, 작은 스틱 부분에 원하는 문구에 각인을 할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런 십자가 펜던트를 달아서 포인트를 줄수 있습니다. 손에 건 상태에서, 아, 지금 길이가 좀 짧구나. 몸에 기댄 다음, 안 되겠다. 체인 팔찌는 끝에 버클을 열어준 상태에서 몸에 지탱을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이 고리 부분에 이 구멍을 걸어줍니다. 구멍을 걸어주고, 그 다음에 끝에 있는 고리를 안쪽으로 눌러준 상태에서, 이 상태에서 버클을 누르면 팔찌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팔찌를 뺄 때는 이렇게 손을 잡고 버클을 위로 당겨주면 버클이 열리거든요. 이 상태에서 끝 고리를 빼주면 됩니다.